야, 농촌에는 벌써 이렇게 벼가 벌써 익었어요. 아이고, 익은 게 아니고 벼가 이렇게 피었네. 야, 참 세월 빠르다. 세월 빨로. 세상에. 금방이면 한 해가 가요. 금방이면 한 해가. 자, 깔끔하게도 해놨네. 깔끔하게도 아주 참 깔끔하네. 저쪽 안쪽 동네에는 아이고 나무들이 너무 더우니까 막 고개 숙이고 있어. 아, 이렇게. 야, 은행나무. 은행 엄청나게 열었네. 은행. 아, 은행 전범. 야, 이거 몇 마리 되려나. 이 은행 먹으면 좋은데. 어. 야. 어, 한 가마, 한 가마 정도 나오겠는데, 한 가마. 어. 그러잖아, 이렇게 시골이. 터도 좋은데, 이렇게 빈 집이 이렇게 있어요. 빈 집들이. 아이고. 야, 이 자리는 좋은데, 이런 데는. 야, 상당히 좋은데. 어우, 뱀 있을 것 같다. 아, 오랫동안 빈집들이 뱀 있을 것 같아. 빈집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여기 이거는 뭐야? 전기장판 같은 것도 있고 이렇게 이불도 있고. 아, 이런 거 새라도 주지. 너무 아깝다. 너무 아까워. 아, 앞에는 차길이 아주 있고 그런데 예. 어우, 뱀 있을 것 같아갖고 어이구 깜짝만 보면 뱀 같아. 아, 찻길 옆이 있고 찻길에서 한 50m 정도 떨어져 있고 참 좋은데 한번 열어볼까? 아, 이런 집은 얼마나 갈라나? 어이구. 어, 이런 집은 아주 상당히 냉장고도 크고 연세가 드셔갖고 연세가 드셔서 이렇게. 아, 깜짝아. 아, 깨끗하게 이렇게 지어놨네. 깨끗하게 에어컨도 있고. 아, 세조도 괜찮겠는데. 가끔가다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있나 보네.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채워놓은 거 보니까. 사신 지는 얼마, 많이 오래된 것 같아. 이렇게 문자 보니까. 안 사신 지는. 야, 너무 아깝다. 야, 이런 거 새라도 주면 괜찮을 텐데. 고기 굽는 판도 있고, 상도 있고. 자, 아, 집이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아. 아, 이렇게 연세 드신 분들이 이제 시골도 자 얼마 이제 못 사시고 이제 다 요양병원 아니면 요양병원 걸쳤다가 이제 뭐 세상 이제 뭐 떠나시는 거지 뭐 어찌겨. 뭐 평생 뭐 살 수 없는 거니까. 아, 집도 이렇게. 아, 너무너무 좋은데.
좁은 창고야, 제 창고. 아주 좋습니다. 저, 아이고, 아, 뱀 있을 것 같아. 이렇게 동네가 은행나무가, 아, 은행 엄청 막나게 열었네. 야, 은행도 상당히 비싼데. 은행도 또 살려면 또 비싸요. 야, 이건 또 뭐야? 아, 이것도 은행나무인데, 은행나무 정자가 좋구나. 어마어마하게 열었네. 막 찢어지려고 그러네. 아, 야, 난 조그맣길래 안 열은 줄 알았더니, 가지가 엄청나게 열었어. 이런데도 아주 찻길에서 가깝고 상당히 좋은데, 아, 너무 아깝습니다. 아, 아까워도 어쩔 수 없지. 마을 전체가 거의 빈집이에요, 빈집. 아. 여기는 청양입니다, 청양. 청양은, 먼저 번에 뉴스에서 나왔는데, 청양으로 이사 오시는 분들은, 집을, 고쳐갖고, 그냥, 그, 청양군에서 이렇게 해준다는데, 아, 요런 집도 상당히 아담한데, 요런 거는 길 옆이 이렇게 있고, 이것도 빈집 같은데 담이 조금 약간 그런 아담하니 아주, 아, 가족 없는 사람들은 상당히 좋을 것 같아. 그런데 날씨가 상당히 더워요. 아이고, 이런 집들은 막 너무 더우니까 뭐 말른 것 같아. 이런 집도 이게 아담하니 고치면 상당히 좋은데, 아, 대문이 조금 으시시하네. 대문이. 여기 넝쿨. 이런 데가 아침 한 10시 정도 되면 뱀들이 엄청나게 많아. 아, 길 옆에 이런 집이 있어갖고 너무 아까워요, 아까워. 아이고. 아, 이렇게 더운 데는 또 뱀도 안 나와. 야, 어우, 뱀 꽉 밟으면 어쩌 그냥. 어이구, 씨. 야, 이래요, 지금. 어디 여기 가볼까? 아, 이건 부엌인데, 온나무들도 이렇게 많네. 나는 옷 타갖고 온나무만 지면 완전. 여기는 방이고, 저기 분이, 앞뒤로 저렇게 열렸네. 이런 것도 고쳐서 싹 수리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야, 너무 아깝다. 동네가 동네가 이제 다 떠났어. 다 빈집으로 바뀌었어요. 야. 어우.